당신이 찾던 지식 교양? 공평한 뉴스, 국민의 시선? 파격적인 아이디어와 상상력으로 뉴스를 디자인하는 시선 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TV 지식 용어 박진아입니다. 6월은 조금 특별한 날들이 많습니다. 우선 다가오는 13일 지방선거가 열리고요. 현지 시간으로 14일 2018 피파 러시아 월드컵이 열립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빠질 수 없는 날이 있다면 바로 현충일이죠. 다가오는 현충일, 왜 6월 6일이 되었는지 그 유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은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온을 추모하는 행사를 하는 날입니다. 1956년 4월 19일 대통령령 1145호로 제정했고 1975년 1월 27일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현충일로 공식 개칭됐습니다. 그러다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정부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6월 6일이 현충일로 제정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일명 손 없는 날이라 불렀던 청명과 한식에 각각 사초와 성묘를 하고 6월 6일 망종에는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으며 고려 현종 5년 6월 6일에는 조정에서 장병의 뼈를 집으로 봉송해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전사자를 포함해서 제사를 지낼 수 없는 귀신을 모신 제사일에는 망종이 들어있지 않았죠. 따라서 1953년 휴전 성립 후 안정을 되찾기 시작한 정부가 한국전쟁 당시 사망한 전사자를 추모하고 기념하려는 의도에서 6월 6일을 현충일로 지정, 공휴일로 하고 기념행사를 거행하도록 한 겁니다. 현충일의 추모 대상은 제정 당시 한국전쟁 전사자에 한정되었다가 1965년 3월 30일 대통령령 제2092호로 국군묘지가 국립묘지로 승격되면서부터 순국선열을 함께 추모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날은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각 가정이나 기관에서는 반기를 개항하고 국가보훈처 주관 아래 기념행사가 진행됩니다. 현충일은 조의를 표하는 날인 만큼 반기 개항을 해야 합니다. 긴면의 너비만큼 내려달고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라면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서 달아야 합니다.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하는 날인 현충일. 모두 반기 개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